언더로 잡자. 그리고 무게는 좀 내려줄게. 자, 아니 잡고만 있어봐. 자, 이렇게 언더로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와이드는 아시다시피 좀 넓이 위주로 쓴다고 보시면, 광배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잡았을 때 광배의 신장성, 길이감은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두의 개입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게를 조금 더 잘 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등의 가동 범위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이미 이쪽까지 뽑혀 나오죠. 요 길이까지 다 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와이드로 잡아봐. 자, 와이드로 잡게 되면 뽑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동선이 밖에서 안으로 끌어 더 밀어 넣게 되면서 하부까지 잡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운동 잘하면 돼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안 다치, 첫 번째 안 다치고, 두 번째 꾸준히 하고, 세 번째 잘해서 몸 잘 만들면 장땡이거든요, 사실은. 다만 거기서 부상이 없어야 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더로. 자, 언더로 잡으셨을 때 이 넓이는 저희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손목이라든지 견갑 유연성이 되게 좋아요. 사실 저보다 더 좋아요, 여기 부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있고, 출근해서 거의 한 30, 40분 스트레칭하고 자기 전마다 1시간씩 제가 지켜본 2, 3년 동안 매일 한 친구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어깨는 지금 보시면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잡았죠.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광배 개입을 상대적으로 못 끌어내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이두 개입이 좀 커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좁게 팔을 그냥 이렇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팔을 좁혀서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드셨을 때 들어서, 자, 오른팔은 편하게 두시고 왼팔 겨드랑이 밑에 손 대봐봐. 이렇게 해서 손 왼쪽 왼팔을 머리로 쭉 들어봐봐. 들면 근육 늘어나는 거 느껴지세요? 네, 안 느껴지면 자기 근육이 없는 거예요. 만드셔야 돼요. 자, 누구나 있습니다. 근소면은 누구나 있지만 발달시키기 나름이고, 잘 안 만져주시는 분들 겨드랑이 도 뒤쪽 여기까지 만져봐봐. 이러면 근육이 움직일 거야. 내렸다 뭐가 막 움직이는 거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렇게 꼬집어도 돼요. 등 근육이 꼬집어서 막 자극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자극 없으면. 아무튼 여기에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을 가지고 끌어내리는 동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이 넓이에서, 본인 이 넓이에서 너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이 꺾여 있죠. 이 상태로 당기게 되면 아래쪽까지 끌어내기 어렵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너무 넓어졌어. 넓으면 어떻게 돼? 끌어당기면 어깨가 누르지 못해. 그럼 이렇게 하고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뻗으셨을 때 본인이 운동을 하시면서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 따라서 그립을 확인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확인해서 베이스를 잡아놓고 운동을 하시고, 일주일 했다고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소 한 달 이상은 하셔야 되고, 한 달 이상 운동을 했을 때 또 체크해보는 거야. 좀 생겼나? 눈으로 이렇게 해서 봐서는 안 보여요. 광배는 이렇게 해서 보일 정도로 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하셔야 되고, 만져보면서 거기에 내가 객관적인 피드백을 느낀 다음에 그립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스타일 말고 좀 정석으로 잡아봐. 자, 잡아서 자, 레프트 다운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상체 각이 움직이는 거는 크게 아까와 다르지 않지만, 광배가 딸려서 올라가는 길이는 훨씬 길어 보이죠. 이거를 아시고 효율적으로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턱걸이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랫풀다운을 많이 할 때 와이드 그립이 가장 많이 선행이 되는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배에만 집중이라고 보시면, 아까는 조금 더 승모 하부라든지 아니면 뭐 대어근거 아니면 뭐 어깨 후면 이런 데까지 더 연결고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힘이 있거나 기본적인 운동은 다관절 운동, 두세 가지 이상의 관절이 묶여서 하는 운동, 그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많은 근육군을 쓸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와이드로 충분히 털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언더 잡아서 길게 광배를 써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루틴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넓이는 조금 괜찮지만 제 개인적으로 길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훈련할 때 이런 스타일을 먼저 선행을 합니다. 뭐냐, 내가 힘이 있고 체력이 있고 느낌이 더 좋을 때 최대한 내가 해야 될 걸 먼저 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선피로 법칙이에요. 운동할 때 선피로 법칙 같은 거 들어보셨죠? 보통 가슴 운동할 때 플라이 막 먼저 해가지고 가슴만 먼저 지치게 만들고 프레스 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워밍업과 선피로는 달라요. 워밍업으로 플라이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베스트로 다른 운동을 하기 전에 말 그대로 몸을 풀어주는 작업이고, 선피로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 운동에서 그걸 완전 털어버려야 돼요. 내가 타겟팅하는 부위를. 그 강도가 생각보다 높아야 하고요. 체력이 가장 좋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로 많이 합니다. 와이드를 메인으로 잡아서 많이 하고 있고, 프레임 자체를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등 2차 교육 때 알려드릴 티바로라든지 아니면 원암 덤벨로 같은 로우 계열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반대로 길게 쓰는 언더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티바로 또한 그립이랑 상체 각을 바꿔서
등을 좀 더 똑같이 대충 보면 가동 범위는 비슷하지만 제가 타겟팅하는 곳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는 곳을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장 좋은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체킹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차피 이런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가셔야 되죠. 근데 PT밖에는 힘들어, 만약에. 그러면 OT 시간이 있죠, 보통 헬스장 가면. 무료로 선생님들이 잡아준 시간이 100% 있어요. 없는 헬스장에 거의 없습니다. 커피 한잔 사주고 가세요. 네. OT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보통 이러면 제가 봤던 모든 선생님들은 기분 좋게 이런 정도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아드려요. 네. 그거는 돈을 안 줘도 잡아드려요. 어차피 해야 될 시간이고 대부분 OT를 하게 되면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트레이너 입장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더 알찬 시간이라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그립을 바꿔서 가겠습니다. 그냥 패럴 저희는 보시면 그립이 좀 이것저것 많아요. 저희는 이제 쓰시는 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디테일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등 그립이 지금 한 대여섯 개 있거든요. 다만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하실 수 있는 그립은 요거까지 세 가지입니다. 자 이 패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좁게 잡아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얘도 무게를 상대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잡아봐. 잡았을 때 얘 또한 언더처럼 상대적으로 길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얘는 쓰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중앙 잡을 때처럼 위에를 때려볼래? 자 시작. 이런 식으로 가슴에 상부를 때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 기량작용인 등 안쪽을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약간 변칙일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완전 길게 찍어버려. 자 시작. 광대 하부. 이런 식으로 내가 내려주는 타겟팅 내려오는 동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광대 아래쪽까지 더 쓸 수 있습니다. 방금 두 가지 했는데 못 알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스톱 팔꿈치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되고 동선 자체가 더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타겟하는 곳이 명치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광대 하부 딱 봐도 등이 덜 접혀있죠? 그렇죠? 견갑이 덜 쓰여있죠? 자 다시 위쪽 써봐. 자 위쪽을 쓰게 되면은 견갑은 더 조여지게 되지만 여기 소형은 타겟. 그렇지. 얘 같은 경우에는 등이 이런 동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언더보다 손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입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한 가지만 고립해서 하시기보다는 오케이 내려놓고 한 가지만 고립을 시켜서 하시기보다는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와이드. 그 다음에 얘랑 언더는 본인의 손목이라든지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몇 분 이제 잡아서 자세를 잡아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궁금하신 점 있나요? 랫풀다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자 네 말씀하세요. 적절한 중량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아 중량이요? 자 랫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근비대 하면 8개에서 12개 많이 말하죠. 근데 8개에서 12개는 말고도 8개에서 12개를 간신히 해야 돼요. 간신히 해야 돼요. 그 12개째가 간신이어야 되고 13개째가 간신이어야 돼요. 다만 운동을 초반에 하시는 초심자분들에게는 이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신경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거기를 느껴야 돼요. 거기를 느껴야 돼요. 거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반복수가 일반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반복은 20개 이상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회, 80회, 50회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운동, 이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다음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더라도 내가 써야 되는 메인 타겟 등 있죠. 거기에 근육통이라든지 다음에 운동할 때 아 내가 여기를 쓰고 있네라는 걸 느낄 정도의 반복수와 강도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8개, 12개 할 때 트레이너가 옆에서 붙어서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수업하듯이 방금도 어디 타겟으로 해서 눌러주면서 안 되면 거길 붙잡게 만들고 막 이두 먼저 쓰면 이두 못 쓰게 막고 막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아니고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사실 20개, 15개만 해도 그만한 강도를 뽑아낼 수는 있어요. 다만 그렇게 그만한 퀄리티를 뽑기 전에 혼자 운동하시고 내가 체력을 만들고 여길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8개, 12개 범주는 사실 벗어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8개, 12개를 해요. 무게를 뒤태게 바꾸시는 방법이 있죠. 내가 여기서 8개에서 12개 한 10개 쳤어요. 이 무게로. 10개를 이번 세트 했어. 근데 한 세트 더 하려고 한 5개 보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영상 봐도 견갑은 굳어있고 팔로만 이러고 있어요. 그럼 과감하게 무게 다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다시 또 여기가 쓰이나 안 쓰나 체크해요. 걸린다 싶으면 그때 죽어라 땡겨요. 그리고 나서 또 쉬었는데 뭐 친구랑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체력 회복됐겠죠. 다시 늘려봐.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동안 대부분 여기서 계속 올려나가시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렸다가 내가 자극이 안 오면 과감하게 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운동 강도, 운동의 볼륨이라고 하는데 볼륨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예 따로 시간을 빼서 말씀드린 게 좋아요. 다만 어느 정도로 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그냥 오신 선생님들을 트레이닝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8개, 12개 시킬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근비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근육에 상처를 주고 회복하고 그럼 먹어야겠죠? 먹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뭐 고반복하면 근육이 갈라지기만 한다?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고반복을 해서 그 근육에 근신경이 뻗어줘야 되고 막말로 운동할 때 못 느끼면 거기를 막 꼬집어 막 진짜 그렇게도 해요. 아니면 EMS라고 하죠. 전기자극 주죠. 강압 트레이닝도 있고 그게 다 거기를 스스로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하시겠다고 하면 반복 수가 많아져도 괜찮으니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그 부위가 완전히 털릴 때까지 제대로 운동을 해주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체급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몸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좋아졌을 때 제 운동 평균 랩스를 보면은 그 운동의 반복 수 갭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레그프레스 예로 들면 15회 정도, 미니멈 15번 정도를 했고요. 맥스 100회를 했어요. 한 세트에. 네, 그리고 레풀당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5개 정도. 5개는 진짜 뭐냐면 잘 걸린 날이에요. 잘 먹은 날. 저는 지금도 5개 안 땡겨요. 왜냐, 5개만에 내가 여기를 완전히 지친 만큼 뽑아낼 자신이 없어요. 되지도 않고. 진짜 잘 먹고, 자극이 잘 먹어서 한 5세트째에 고중량 쳐서 땡기면 이미 내 체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내가 맥스 중량을 친다?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한 번씩 도전은 무조건 합니다. 저희 선생님도 있거나 회원님들 계시면 보조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해요. 그 억지로 하는 개념은 억지로 내가 이번 세트를 해서 근육이 커져라 이 개념은 솔직히 아니에요. 뭐냐, 이렇게 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게 80kg다. 그럼 60을 내가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함인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중량을 올리는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중량을 내렸다고 해서 내가 오늘 운동을 못했나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은 내가 30kg인지 40kg인지 몰라요. 얘가 그냥 지치고 힘들면 뇌한테 야 들어와서라도 커져야겠다고 신호를 주는 거고 얘는 거의 그냥 반사작용으로 몸을 키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